오늘의 음식 참치 비빔밥과 미니 사골 청국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반숙이 되어 있군요. 터트려 먹으려고. 다 넣어도 되겠지? 큰 만큼? 거의 맛있다. 밥이 없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설마 비빔밥이든. 밥이 없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어어어어어. 밥이다. 깜짝 놀랐네. 와, 밥 없는 줄. 이걸 어떻게 섞어 썼냐 도대체. 청국장에 고기가 들어갔네. 아, 레스토랑 분위기가 납니까? 아, 샤워 안 한 지 한 1년 됐습니다.
뭔가 양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먹다 보니까 많네. 상추가 진짜 많은 것 같아. 부피가 커서 그러나. 어, 양이 많다. 아, 250달러요?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어, 100만원.
안녕하세요. 아, 눈을 보소. 맵다. 그냥 양념장이 어디 뭉친 데 먹었나봐요. 아, 무말랭이가 맵나보다. 뭐지? 무말랭이가 매웠나봐. 맞네. 유튜브 영상에 먹방밖에 없습니다. 깔끔하게 다 먹을까요? 아, 이거 소세지요. 소세지. 비엔나. 배달 최소 금액이요. 12,000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12,100원. 배달비 1,200원. 아, 정부는 17채 작품에 사고 있습니다. 아, 배달비요. 요기요에서 시키니까 싸더라. 가입했습니다. 요기요 패스 가입했습니다. 아니, 배달의 민족 쓰다가 요기요 쓰니까 싸더라.
나물을 아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지금은 미각을 잃었습니다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끝.